공진회 끝나고 그 다음도 좀 되게 충격적입니다. 일제가 경복궁에다가 조선총독부 신청사를 새롭게 짓게 되고요. 이게 이제 1925년 12월에 완공이 됩니다. 기억하시는 분,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웅장한 석조건물로 지어진 당시에는 동아시아에서 가장 큰 근대식 건축물 뭐 이렇게도 평가를 받았고요. 네. 오히려 이 용어가 또 익숙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. 중앙청. 중앙청. 한국 현대사의 어떤 그런 명암이 오갔던 바로 그 중앙청이 원래 이제 조선총독청사의 운영 목적으로 만들어진 건물이었습니다. 이게 뭐 불가 없어진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. 얼마 안 되죠. 근데 네. 저는 이상하게도 중앙청 앞에 탱크가 서 있던 장면이 선명하게 떠오르거든요. 그만큼 그 건물이 위협적이고 뭔가 군사적인 분위기가 있었던 거 아닌가 싶어요. 이 총독부 건물이 이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석조 건물이라고들 많이 이야기하는데요. 실제로는 철근과 콘크리트로 지은 건물이고 겉에 이렇게 이제 석재를 붙인 거죠. 그래서 그 전에 그걸 철거를 할 때, 90년대에 철거를 할 때 그거를 다른 데로 옮길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말도 나왔지만 철근 콘크리트 쪽 건물은 그걸 옮길 수가 없죠. 그렇죠. 그래서 이 위에 있는 첨탑 부분만 따로 떼서 독립기념관으로 갖다는 거죠. 네, 그건 이제 부순 게 1995년인데 그 해가 우리 광복 50주년 때 해였어요. 그래서 광복 50주년을 기념해서 식민지의 잔재를 대표하는 그 총독부 건물을 그때 철거한 거죠. 그때 논란 참 많지 않았어요? 맞죠. 좀 놔두자. 네. 이것도 뭐 하나의 역사다. 아니다. 네. 잔재니까 없애야 된다. 네, 저는 뭐 개인적으로 속 시원해요. 없어져서. 뭐 지금 떡하니 있다고 생각해봐요. 중앙청이 그 경복궁 궁궐을 막 가리고 그래서 예, 일제의 잔재를 없애는 차원에서 네. 예, 철거를 한 거로 알고 있는데.